예, 아니고요. 저 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돈이 나오는 폐광이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 보세요. 성주산 충턱으로 발걸음을 서두르는 제작진. 입구부터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서 과연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폐광 안에 끝도 없이 이어진 항아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것이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여기 주인이신가요? 예,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저희가 예. 돈이 나오는 폐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예, 잘 오셨어요. 여기가 우리 보물창고입니다. 근데 여기 보물이 어딨어요? 이 항아리가 다 보물이죠. 여기 이게 다 보물인데 보물도 못 알아보시고 저 따라오세요. 무려 120m에 달하는 깊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보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공개되는 보물의 정체는 바로 7년 된 참가자미 젓갈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참가자미 젓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동굴 속에서 그 좋은 온도에서 7년간 숙성됐어요. 와. 그러니까 전 보물이죠. 네, 그 종류만 무려 10가지로 한 달 최고 85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폐광 젓갈. 그 비결은 폐광 속에 숨어 있습니다. 토굴 안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소금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소금 양이 줄어들면 맛은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한 온도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또 맛이 더 깊은 맛이 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중 13도를 유지하는 폐광의 온도. 바로 이 온도가 젓갈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잘 벗겨지는 생선 껍질이 잘 숙성됐다는 증거입니다. 네. 폐광 젓갈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45도 각도 이렇게 서 있죠? 예. 이게 석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틀리죠? 석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석탄인데, 이 석탄 줄기도 이 각도로 똑같이 올라갔어요. 신기한 폐광 체험은 기본. 이게 오젓이라는 거예요? 오기만 해도 군침 도는 젓갈. 심심 좋은 사장님의 배로로 밥과 함께 시식했습니다. 얻어먹었어요. 어이구, 저기 밥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맛이 담백하고요. 이렇게 진한 맛 나고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새우젓에 밥 넣어먹은 건 처음인데, 맛이 굉장히 달구졌네요. 이런 맛은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네요. 이때 사장님의 비밀병기 등장. 그것은 바로 토굴 김치입니다. 이곳 새우젓을 이용해 맛을 더하고 폐광에서 3년 동안 젓갈들과 동거동락하며 잘 숙성됐으니 그 맛은 물론 으뜸입니다. 저 안에서 식사를 다 하시네요. 예. 집에서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토굴 새우젓을 이용해서 그런 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폐광에는 광물을 캐내기 위해 땅속을 파들어간 갱이 있는데요. 갱에서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